윤범호 교수님의 그 치세파의 복권과 퇴화사 연구의 반성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단상에 한두 번 올라온 것은 아닌데 오늘 좀 떨립니다. 이 술을 마시다가 우리 정병무 회장한테 덜미를 잡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구업을 많이 지을 예정인데 예, 제 선후배 같이 이술사학께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하고 이 적이 되지 않나 싶은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는 발언을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걱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 때부터 제가 느낀 생각이긴 한데 상식인데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 그거에 대한 지적과 반성의 촉구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상식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미술사 학계에서도 그렇지 않는가, 특히 해화사 연구에 이게 정당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그 문제제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본령은 글자 그대로 색깔 그림이 그림의 본령인데 왜 우리나라 해화사 책을 보면 색깔 그림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등한시 서울이 되고 있고 조선시대 중심으로 수목 문인화 중심으로 해화사가 편제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당한 관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시작하면 그 채색의 역사가 아주 화려한데 조선 500년 불과 한 4분의 1의 기간 가지고 4분의 3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제끼고 그 주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수묵 위주의 해화사 기술을 해화사 정리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적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6.25 문화의 예술 천기론과 수묵 문인화의 한계인데요. 문제제기의 발단입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조선 초기에 강의하는 스스로 그린 그림이 무덤을 이룰 정도라고 평가받았던 문인화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하는 서화는 천기이니 후세에 전해지면 치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교 문화가 주창한 서화 천기론은 조선 왕조 내내 강력한 이론으로 지급적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승유 중도의 사회는 예술 자체의 가치평가보다 수기의 가치에 더욱 큰 비중을 뒀습니다. 유교사회의 서화천기론은 한마디로 직업적 예술활동을 저해했고 이는 더 나아가서 다채롭고도 전문적인 창작활동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술천기론은 회화 분야에도 영향력을 크게 떨친 바 그것의 최대 피해는 채색화 분야였습니다. 게다가 채색화 위주의 북중화보다 수묵 위주의 남중화 우선주의라는 상남 편북론, 채색화의 위상에 이것이 채색화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겼습니다. 지배계층인 양반 사대부는 그림을 하나의 역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감상 차원에서의 그림을 즐기는 것은 용납됐지만 그림을 직업적으로 전념하는 것은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중구조의 사회에는 직업으로서의 양반 출신 화가의 탄생을 어렵게 했습니다. 양반 사회에서의 예술은 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미술사학계는 역이라고 주장한 사대부 계층의 그림을 중심에 두고 해화사를 연구하려 합니다. 뭔가 형평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시각입니다. 창작 활동은 생애를 걸고 전념해도 걸작을 제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결코 역이 차원의 아마추어 수준으로 희필해서 역사적 걸작을 기대한다는 것은 발상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전업화가와 아마추어의 특성을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해화사의 주류는 아마추어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순문인화 가운데 일부 걸작까지 그 가치를 무조건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군더더기인데 괜히 미안해가지고 한 말이에요. 조선 왕조의 해화를 불화와 무화, 무석화 등 종교 해화와 비교하여 문인화 계통을 일반 해화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른바 일반 해화라고 부르는 그림들이 진정 일반 해화인가 하는 겁니다. 산수화가 유교의 사상을 포용하고 또 유교사의 산물이라 한다면
그것은 유교회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넓은 의미로 산수화 등 조선 왕조의 문인화는 종교회화로 볼 수 없을까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유교 문화에 충실한 조형적 산물이 이른바 문인화라 한다면 이는 일반 회화라 하기보다 성격을 분명히 하여 유화, 불화, 유화, 무화 이렇게 보면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채색화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그 범주 설정을 해보는 거죠. 조선의 수묵 문인화를 유화의 범주로 본다면 불화, 무화와 동급의 종교회화 차원에서 검토하게 합니다. 물론 억불승의 시대의 특성을 감안하게 하지만 외형적 형식은 동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시각은 수묵 중심의 조선 유화, 유교회화의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채색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실 조선 왕조의 문인화는 좁은 범주의 지배계층 산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지배계층 위주로 정리한다 해도 동시대의 구성원 전체의 숫자와 비교한다면 문인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회화사를 극소수의 지배계층 중심으로 정리하고 만족한다면 과연 온당한 것일까? 미술작품의 평가는 생산자와 소비자 두 측면에서 검토해야 정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층의 입장에서만 미술작품을 평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구로서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선의 지배계층이었던 선비라고 불렸던 문인들은 과연 역사적 역할을 다했는가? 선비라고 불리면서 조선 왕조를 지배한 엘리트 계층, 그들은 과연 어떤 얼굴의 존재였을까요? 문인화의 독점 세력인 선비 계층은 조선 500년 동안 역사와 사회의 주인공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곧잘 사용하고 있는 말, 그것은 선비 정신입니다. 여기서 선비 정신의 선비는 이상적 인간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비 정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해방 이후에 등장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아는 선비 정신은 없다는 주장을 음미하게 합니다. 조선 유교의 이념은 정치 이념이었고 모든 정치 이념은 유교 이념의 가치 기준에 의해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중국 사대부와 달리 조선의 사대부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권력자였습니다. 선비는 교육을 독점했고 정치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것도 세습적으로 군림한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의 덕목으로 청빈과 안빈낙도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조선 선비는 대개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생산수단인 토지와 노동력인 노비를 소유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정한 직업이 없이 와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와유는 문인 산수화가 지향했던 세계이지 않습니까?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선비, 노동은커녕 심지어 예술을 천시한 선비계층, 이들의 이중구조를 냉정히 헤아리게 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선비인 태계 이황의 경우, 미술관 앞마당이 태왕이 살던 집이에요. 우리가 이태계 집터에서 내가 태계 선생을 욕해서 참 미안한데, 여기가 태계 살던 집, 이 동네가 바로 미술관 앞마당이 태계 살던 집입니다. 근데 이 태계 이황 선생이 아주 엄청난 재벌이었더라고요. 그는 소유 노비가 367명이나 됐고, 소유한 전답의 규모가 요즘 평수를 계산하니까 34만 평에 이릅니다. 엄청난 재벌이죠. 한마디로 청빈하고 안빈낙도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이 태계 이황이고 이황이 조선시대 때 선비의 대표적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특권층인 선비, 그들은 양반,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이루면서 노블레스 오블라주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선비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 어떤 선비도 조선에 전쟁의 자진에 참전한 선비가 없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라주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특권층이기 때문에 서월 차별이라든가 노비 해방이라든가 남녀 평등이라든가 요즘 말로 말하는 인권에 해당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주장한 선비가 없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1894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노비는 인간 이하의 차별을 받으면서 착취의 대상이 됐습니다. 양반 사회를 비판했던 연안 박지원조차 노비 제도를 폐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공노비 해방 조치를 적극 비판했습니다. 18세기 중반까지 조선의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노비였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의 노비 인구는 50%를 넘었는데 바로 성략을 신봉한 조선이라는 선비의 나라가 보인 실체였습니다. 조선은 곧 차별의 나라였습니다. 차별이라면 노비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예외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8세기의 경우 조선의 인구를 1200만 명으로 본다면 그 가운데 노비 인구는 약 400만 명이고 그 가운데 반인 200만 명이 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 노비. 한마디로 서얼, 노비, 여성, 중인, 천민 등 조선시대 때 계급적으로 차별받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지배계층인 10%인 이 문인들이 그 사이에서 즐겼던 문인화를 가지고 나머지 90%를 제압할 수 있는 미술사 구조 방식이 서술 방식이 온당한가 하는 문제적입니다. 극소수의 남성 양반 계층만을 위한 나라가 조선 왕조였고 그 지배 계층의 중심이 곧 선비였습니다. 이들 선비 계층 계급에서 소통되던 그림이 수묵 문인화였다면 과연 수묵 문인화가 한국 회화사의 주류로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회의감을 들게 하는 겁니다. 특히 문인화의 이론적 거점은 중국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게 합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이상향은 조선 국내라기보다 중국이었습니다. 철저하리만큼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은 조선의 독자적 미술문화를 정립하는 데 방해 역할을 했습니다. 사상과 예술 논리가 논리의 근거로 중국 논리라는 사실 이는 냉철한 반성을 요구하는 사항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배계층일수록 그들의 사고방식은 중국을 향했습니다. 이 같은 논리에서 수묵 문인화의 이론적 배경이 중국의 논리였음을 지울 수 없는 한계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력과 무관한 기층 민중의 채색화에서 조선의 독자성, 자주성을 찾게 하는 요인입니다. 불화와 민화와 채색화는 재료의 측면 이외에 이렇듯 사상적,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가치 부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죠. 3. 채색화와 민화의 관계. 미술 용어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거기 이제 우리 미술 용어에 참 주체성 없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양화, 이제 식민지 용어고, 또 서양화는 서양 사람이 그림이 서양화였는데 아직도 서양화라 부르고, 한국화란 말은 한국적, 한국화의 형식과 내용이 없는데 한국화라 부르고, 뭐 이런 그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 조선시대 채색화의 경우 불화와 무속화를 들 수 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이들 부분은 천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화의 경우 핍박 속에서도 꾸준히 채색의 전통을 승계하면서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불화는 일반 다중을 위한 사찰 봉헌용이었기 때문에 공공적 측면을 고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찰의 불화는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친견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사생활에서 그림과 거리가 먼 기층 민중의 경우 그림을 대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사찰이었을 것이고 그 그림은 곧 채색화였습니다. 미술관이 없었던 조선 왕조 시절에 사찰은 곧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일반인의 회화 체험의 주요 분야는 채색화였다는 점을 강조하게 합니다. 사대부 집안의 수묵 문인화에 제한된 생산과 소비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력을 과시한 분야가 채색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생활 속에서의 회화 체험이라는 것은 수묵이 아니라 채색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찰 안팎의 단청과 벼화 그리고 내부의 봉안용 불화는 조선시대 때 일반인에게 색채 생활을 영익해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불교 핍박 시대라 하더라도 사찰 봉안의 채색 불화는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찰 불화를 제작했던 화승의 회화사적 의의는 매우 높다고 믿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화 제작에 화승의 역할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의 증거는 통도사 등 국내 사찰의 벽화 등에서 있는 민화적 요소의 그림을 주목하게 합니다. 단청장이나 화승 가운데 민간과의 소통을 위해 민화적 요소를 사찰에 그렸듯이 일부 화승은 본격적으로 민화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민화를 화승 중에 민화를 그린 화승이 많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에게의 배려 차원에서도 가능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 의미에서는 사찰 재정 확보 혹은 생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화 제작에 앞장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 후기의 사찰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인가 재정 확보를 위해 사찰은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채색 물감을 사용하여 사실적 묘사를 주특기로 가지고 있었던 화승의 경우 필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민화 제작에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필자는 저는 민화 작품 가운데 상당 부분은 화승의 작품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작한 채색 민화였기 때문에 작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사찰 벽화에 남아있는 민화, 그것은 화승이 민화의 제작에 동참했다는 증거로는 볼 수 없을지 이제 전문학자들이 연구해 주시기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 민화의 특징은 채색화입니다. 민화 연구의 초기에는 불화, 무속화, 궁중회화 등 범주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용과 왕실용, 그리고 민간용, 그림과 혼동하는 바람에 자초했을 것입니다. 근래 민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높아져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봅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던 민화풍 채색화가 민간에 유입되면서 본격 민화로 자리 잡은 경우를 고려하게 합니다. 같은 책가도나 모란도의 경우 소재는 같을지라도 궁중용과 민간용으로 양분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특성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궁중회화는 직업화가를 할 수 있는 도화서 화원의 작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화원 그림의 민간 유통은 민화 시장의 확대 현상과 더불어 민화의 다중화 현상에 기여한 바 클 것입니다. 궁중용 회화나 민간용 민화의 용어는 무엇보다 소비계층을 염두에 둔 용어였습니다. 수문문인화가 양반 사대부를 소비계층으로 한 그림이라 한다면 채색화인 궁중회화나 민간회화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게 합니다. 이 같은 지적은 채색화 분야가 조선왕조시대의 주류였음을 의미합니다. 왕실에서부터 사찰과 시정의 속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소비처를 망라했다면 회화 분야의 대표성은 마땅히 수묵보다 채색 분야에서 차지할 것입니다. 채색궁화와 채색민화, 달리 표현한다면 궁채화, 민채화 이런 단어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 같은 용어의 활용과 더불어 채색화의 범주 설정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실용 궁화가 민간용 민화와 민화의 세계까지 확대되었음은 우리 민족의 DNA에 흐르고 있는 채색화의 전통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채색 중심의 한국 회화사 기술을 요구하게 합니다. 수묵문인화의 편협성을 뛰어넘고 종교와 신분 계층을 초월한 채색의 위상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색채 생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하게 합니다. 하여 한국 회화사의 주류는 수묵이 아닌 채색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합니다. 14페이지는 앞에 야나기문의 여시 이야기인데요. 이거 극복하자는 그냥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이제 우리와 같은 야내기 문화문해요시의 논리를 극복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감성적인 접근보다 과학적이고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의 채색화, 특히 민화의 성격과 범주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의 출발은 물론 채색화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이 부분의 해결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공감의 토대가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회화사의 주류는 채색화다.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한다면 자연스럽게 민화 분야를 회화사의 주요 이치로 격상시켜 우리 회화사를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벽화, 불화, 궁화, 민화, 초상화, 기록화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채색화의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화려하게 승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만 명을 헤아리는 민화 인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비 없는 생산은 의미가 반감됩니다. 민화의 소비는 그만큼 민화의 생산을 불러옵니다. 채색 민화의 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오늘의 시각 현실이라고 봅니다. 1970년대 백색 위주의 단색화 운동이 단명하면서 위력을 잃고 현재는 원색 중심의 이른바 코리안 팝, 국제 무대에서 한국 그림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게 코리안 팝이 다 원색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의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호응은 이들 색깔 그림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리 전시에서 채색화의 박생광 작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색채 심리 속에 내재하는 원색 의지를 굳이 외면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국 회화사의 주류는 채색화입니다. 생산된 작품의 숫자로 보나 그것의 규모로 보거나 소비계층의 수적 광역화나
여러 가지 그 의미로 봤을 때 수묵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채색화의 우위를 강조하게 합니다. 채색화를 다시 봅시다. 따라서 미술사학계의 반성을 이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